내년 중국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기대되는 애플의 아이폰 SE 4세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내년 출시를 준비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다가오는 12월부터 아이폰 SE 4세대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활용하여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 Face ID, A17 Pro 혹은 A18 칩, USB-C 충전 포트, 48MP 해상도 싱글 후면 카메라,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및 8GB 램, 아이폰 최초 애플 자체 개발한 모뎀 등을 가진 아이폰 SE 4세대는 2025년 봄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되어 있는 일정으론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면 출시는 내년 봄인 3에서 4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년에 애플이 상반기 애플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시기상 M4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봄 애플 이벤트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SE 4세대가 비교적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는 이유가 고가의 퀄컴 5G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애플이 자체 개발한 모뎀을 사용하면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 알려졌는데, 과거 아이폰에 들어갔었던 인텔 모뎀이 별로였긴 하지만 최소한 인텔 모뎀 정도로만 작동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민치고의 보고서에는 아이폰 16의 생산 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생산 주문이 약 1,000만 대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문은 프로 모델이 아닌 노멀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아이폰 16 시리즈의 현 생산량은 8,400만 대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분기별 예상 판매량은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순으로 약 8,000만 대, 4,500만 대, 3,900만 대로, 이는 아이폰 15 시리즈 대비 900만 대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지원을 시작하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실현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